안녕하세요. 일단 저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류연맹팀 양진아 대리라고 하고요. 저는 그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릉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마도르의 박찬웅이라고 하고요. 저희 노마도르는 울릉도의 다양한 로컬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축제나 아니면 뭐 한 달살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로컬 컨텐츠 기획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그 클라우드 컬처스라고 합니다. 공연 예술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극단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뭐 기획 행사, 뭐 축제나 공연들도 제작을 하고 연출도 하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사업부에서 디자인도 조금 하고 있고 뭐 제품 개발도 하고 흔히 문어발 기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네, 공연 컨텐츠, 네,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성문화재단의 곽은선이라고 하고요. 축제 공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축제 팀이 이제 신설이 되어서 이번 처음 발을 이제 딛는 데에서 이제 이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협동조합 청풍 강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동조합 청풍은 이 강화에서 지역에서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기반을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단체 입장에서도 수도권에 비해 되게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나 아니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체감하신 그런 사례들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찬웅 대표님부터. 네. 저희가 처음에 울릉도를 갔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울릉도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 컨텐츠나 이런 이제 기본으로 갖고 있는 컨텐츠는 사실 확고하게는 있지만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릉도를 한번 오면 충분한 섬, 뭐 독도 가기 위해서 들리는 섬 이 정도의 인식만 있는 거지 뭐 제주도처럼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뭘 컨텐츠를 좀 즐긴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컨텐츠들처럼 여러 번 방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예술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어떤 나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뭐 계절별로나 아니면 프로그램별로 좀 다채롭게 조금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영화제 한다던가 봄에는 저희가 뭐 릉릉이크라는 이제 강릉하고 연결하는 그런 활동도 좀 했다던가 아니면 뭐 가을 같은 데는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야외 방탈출 게임 대회 같은 걸 좀 열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 계절별로도 즐겼을 때 그 지역이 즐기는 느낌이 좀 다른데 그것을 다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좀 제공하는 게 가장 크지 않나. 그게 꼭 있어야 그 지역을 또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에도 되게 좋은 문화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한 백 몇십 년 된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제는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고 활동하는 사람이 없으니 유지를 못하는 상황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행사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거 할 준비할 사람 없다.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쨌든 그러니까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막기 위해서 소멸을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들도 되게 있는 것 같고 예술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에서 조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뭔가 내 삶을 여기 이 지역에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역의 사회들이 이 사업을 기반으로 조금 계속 열어서 우리는 영주로 와. 영주로 오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술가들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리고 그 외에 또 사람들은 또 야 영주에 오면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한번 놀러 와.
라고 해서 생활인구나 뭐 그런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식, 울릉도처럼 그런 방식이 좀 돼야 조금 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 보니 그거 자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유료화든 어쨌든 그 콘텐츠의 뭐 지속가능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역도 서울권, 수도권처럼 계속해서 파일을 키워나가야만 지역 사람들도 수도권에 가서 공연을 보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지역에 가서 공연을 보고 뭐 문화를 향유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문화예술 교육이라던가 또는 이런 활동들은 결국에는 문화예술 자체의 파일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못했던 일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네, 나중에 그 밸런스가 좀 맞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냐라고 했을 때 좀 삶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는 이제 경쟁사회 속에서 좀 올라가고 싶은 삶, 그러니까 위로 상승 욕구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좀 작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진하는 삶.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방향성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게 지역에서의 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좀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에 좀 발현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라운드 2, 저희 이제 지역 활성화 사업 관련한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 사업은 예술위원회에서 이번 연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행안부가 지정한 소멸위기 지역 117개 대상으로 공고를 진행을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6개 지역 소재의 이 단체들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지역 내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서 정주하고 있는 인구가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을 해서 외부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네 분도 이러한 좀 사업 방향성에 맞춰서 장르나 어떤 형식의 경계 없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단체별로 지금 여기 네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처음에 저희 사업 제안을 해주셨을 때 이러한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다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게 특히 그 해당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는 특성에서 어떻게 녹여내고자 좀 노력을 하셨는지 저희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핵심 키워드에 대한 방향성도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주 소백산 예술촌이라고 2001년도에 되게 영주에서 가장 끝에 있는 부석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부석 북부초등학교가 폐교를 합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마을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 선친께서 이제 부탁을 받아서 공간을 고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영주의 예술가로는 지금 연출하시는 손진책 연출가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홍대 총장까지 하신 이두식 가백 선생님 작업실, 뭐 이런 다양한 예술분들의 작업실들이 많았고, 극단들이 그래서 워크숍을 하러 되게 많이 왔습니다. 뭐 미추라든지 아니면 뭐 아리랑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사익 선생님 팬클럽들이 모여서 뭔가 페스티벌을 하는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정말 그때 순수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고, 그게 지금 이제 아버님이 19년도에 먼저 고인이 되시고 제가 이제 유지를 받아서 또 한번 새롭게, 예전에는 약간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었으면 지금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이 창작물들을 시민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나누는 공간으로서 조금 더 개방해 놓고 한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때 배우들이 진짜 뭐 돈 한 푼 없이 우리 모여서 그냥 매일, 코로나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연습하고 뭔가 만들어 보고 이러는 것들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쪽이 가장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실제
아르코 이 사업을 하면서도 발표할 때 저희는 순수 예술을 좀 계속 만들어내는 공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가장 순수하게 뭔가 나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지역에 살면서 좀 나에 대해서 아까 정진하는 삶 얘기하셨는데 나에 대해서 조금 내 스스로가 뭔가 발전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이탈하지 않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르코랑 같이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좀 오리지널리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다양한 뭐 행사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긴 했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다 외부에 있는 콘텐츠를 뭔가 울릉도에 가져와서 울릉도에서 뭔가 울릉도를 배경으로 실행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행사할 때는 참 재미나고 좋은데 끝나고 나면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좀 없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소모적으로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울릉도만의 좀 컨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저 아르코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중해서 좀 진행하는 것은 컨텐츠 레지던시 사업이 가장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울릉도를 배경으로 뭐 영화를 찍는다던가 울릉도를 주제로 영화를 찍는다던가 뭐 음악을 만든다던가 이런 형태들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영화제는 아마 울릉도에서 지금 제작된 영화 한 서너 편 정도는 아마 상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단지 상영하는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도 이렇게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같이 사실 회의를 많이 하면서 잡은 그 키워드가 관광예술섬이라고 하는 브랜드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저희들이 했었던 프로젝트들도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진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울릉도 안에 계신 분들도 사실 다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힘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같이 좀 뭉쳐가지고 관광예술섬이라고 하는 브랜드 하에서 같이 좀 뭐 더 행사 같은 걸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져서 주민팀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좀 관계인구가 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역을 소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애정들을 갖고 팬이 되느냐? 그럼 결국 그 외부에 팬이 많아지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강화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강화가 이게 좋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또 팬이 되고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뭔가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창작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기여하고 같이 어떤 생산을 하면서 팬이 되는 과정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역에서는 한 번 왔다 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그 안에서 문화예술 활동들을 해 나가면서 이 지역 안에서 기여하는 방향들을 고민하는 것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시섬이라는 체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면은 거기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이번 사업에서 좀 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주 인구의 이탈 방지와 새로운 인구의 이제 유입 측면이라면 저희는 유입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불특정 다수의 뭐 막 관광객, 여행객들이 아니라 좀 타겟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성에 올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이 고성의 매력을 보통 느끼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잡은 키워드는 예술인은 고성을 좋아한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가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좀 늘어난 지역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 늘어난 인구가 70년대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19, 18년, 19년도까지 예술인이 한 20명이었다면
그 단기간 사이에 예술인이 또 20명 정도 더 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는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감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을 불러서 고성에서 예술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그 점으로 그것들로 예술 작품을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그걸 마지막으로 축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해서 한 달 살기, 그리고 레지던시, 페스타로 이어지는 단계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아트케이션 고성이었습니다. 앞서 라운드 1, 2는 약간 이제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어떤 실 사례를 좀 여쭤봤다면, 이번은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대표님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여쭤봤던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 인구 소매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 관점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때 되게 여러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제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겪는 어려움, 이런 거를 어떤 실사례 차원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의견 차원에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조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있어서 그 일자리에 취직하면서 머무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일자리가 뭐 없어졌다고 쳤을 때 지역에 머무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 그냥 다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을 떠나는 게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역에서는 물론 일자리들을 늘리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조금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들도 계속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다른 교육적인 것들도 필요할 것이고, 교통이라는 것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영주에 있다가 다 다른 데 있다가 KTX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짧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제 영주까지 나중에 되면 한 3, 40분 만에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사는 곳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진짜 뭐 청풍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팬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머무르고 싶은 감정, 감성들, 그런 거를 맞춤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면 지역에 오겠지보다도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환경들, 그걸 지역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럴 텐데, 이게 대도시가 아니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게 거의 갖춰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인프라나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갑자기 지역을 왔을 때 그런 지점에서 너무 큰 허들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전화 한 통하면 아주 손쉽게 해결되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다 관계로 해결을 해야 되고, 시간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읍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에서 좀 많이 힘든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보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비용 같은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나서가지고 하나의 뭐 기업이나 하나의 예술가를 좀 키워야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라는 것은 혼자서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면,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약간 지역자산화 같은 느낌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어떤 프로젝트에 비용을 내준다던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어떤 부담
부담감 같은 건 확실히 확 줄어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약간 로컬에서 활동한 한 기업을 잘 키우거나 한 창작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한 마을이 다 합심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뭐 그냥 관심만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름의 어떤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모임도 갖춰진다고 한다면 훨씬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시스템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는 일반 개인이나 그냥 하나의 마을이 갖추긴 너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좀 갖춰주면 좋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관심뿐만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마을이 나서서 마을이 뭐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이런 창작자들이나 기업이 뭐 한 10년이나 2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 나갈 수 있을 거고 그걸 바라보고 뭐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온다던가 아니 그걸 바라보고 또 이주를 한다던가 이렇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구 소멸에 대한 좀 담론으로 조금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소멸이라는 것들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좀 서울 중심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된다라는 것들이 사람이 그냥 점점 좀 줄는 거지 그게 자체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누군가는 살고 있는 거고 결국 머물고 있는 건데 그것들을 소멸이라는 약간 위기론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미 인구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그 파강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지금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나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상을 더 편안하고 어떻게 더 좋게 좋은 삶으로서 살아가느냐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이 늦고 오히려 이 과거의 영광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로섬 싸움인 거잖아요. 갑자기 강화 인구가 늘었어. 그럼 영주에서 줄은 거야. 결국 이건 제로섬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을 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좀 좋게 발견할 거냐 그런 발견을 할 거냐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거 다 역시 고성도 다 안고 있는 숙제들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창고를 폐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올렸어요. 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집주인분께서는 절대 싫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안전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자기 책임인데. 근데 지금 변한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뭐 전과 후를 그 집주인분들이 지금 다 알지는 못하니까. 네. 혹시 저는 예술이나 또는 문체부 같은 데서 이제 빈집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빈집 사업할 때 이 집주인분들에게 좀 줄 수 있는 베네핏, 문화적인 베네핏? 그러니까 문화, 그 집을 내어주는 것 자체로도 문화의 한 부분을 이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떠한 자긍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좀 컨텐츠가 좀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었고요, 요즘에. 저희 팀원들, 저희 고성 문화재단이 소멸될 것처럼 이렇게 일을 막 진짜 갈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이 책임과 그 무게감들이 다 일부 한 사람들에게만 딱 쥐어지는 그 무언가들이 조금 이 사람들이 또 다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진 않은가? 다시 또 서울에 가면 또 내 친구들 많고 막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 많은데 지역에서는 나 혼자 이걸 다 짊어지어야 된다는 약간 책임감 같은 게 이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 내 마인드와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료가 많아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예술 같은 부분에서는 지역으로 일부 파견직을 좀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포부 짧게 말씀 나눠주시고 인터뷰 종료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저희 시작한 사업은 마무리 잘 짓고 싶고요. 그리고 몇 파 그 진짜
그 DMZ 바로 아래 최북단 마을에서 너보다도 즐거워하시고 마을에서도 즐거워하시고 예술가들도 좋아하시고 저희 군민들도 좋아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고성에 살면서 명파 마을 안을 한 번 그 안을 걸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좀 잘 키워보고 싶고 이 명파라는 마을을 좀 고성에 한 조각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때문에 사람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을에 살고 싶은 마을이 되는 것들 결국에는 그 마을이 매력적이고 문화적으로 나한테 맞다라고 하면은 뭔가 어떤 사업이 있다고 어떤 게 있다고 아니 이제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난 거기 꼭 살고 싶어 그건 너무 매력적이야 라는 곳이 됐으면 하는 게 조금 포부고 그 중심엔 또 환대 누가 오더라도 환대해주고 마음을 내주는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곳이 좀 강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포부를 가져봅니다. 사실 울릉도는 정조하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자주 여러 번 방문하는 그런 생활인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많이 더 오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거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서 좀 뭔가 울릉도를 한번 1년에 맘먹고 한번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럽게 뭐 제주도를 한번 가듯이 아니면 국내 어디를 가듯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부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국 예술가들의 약간 휴게소 느낌. 그러니까 다들 지나가다가 영주에 뭐 있나 들려서 휴식도 취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술 창작도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예술가들이 또 교류하는 그런 곳들 그런 좀 그냥 끊임없는 예술들이 발현되는 곳으로 내년부터 조금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두들 수고하셨고 라운드 3까지 해서 인터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